준혁 씨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언제입니까? 늘 그렇긴 한데 네. 아 제가 왜냐면 좀 징크스가 있어서 뭐예요? 그러니까 좀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면은 너무 안 좋은 일이 막 아 그래요? 막, 네 가족을 못 보게 된다거나 막 뭔가 그래가지고 나름의 나의 징크스 네 그 말을 잘 못하는데 네. 행복하다는 말을 그래서 일부러 네 못하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은 불행한 일이 닥친다라는 징크스를 내가 스스로 갖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 그걸 극복을 못하니 왠지 저는 그냥 일정 부분 되게 아파야 될 것 같은 기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느꼈던 순간에 좀 뭔가 약간 이런 느낌? 진짜 행복해? 뭐 사는 게 정말 행복하니? 뭐 이러면서 뭔가 세상이 어 그래? 이래도?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 행복하다 요즘 진짜 행복아 행복하잖아요 이거는 네.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거니까 네. 나 행복하다를 한번 예. 네. 와 이거 아이씨 너무 오랜만인데 이거 아 근데 이거는 네 괜찮아요 네. 오 이게 이렇게 될 줄 모르겠지 어, 이러면 안 되는데 아유, 이게 또 아니 얘 또 아... 우리가 뭐 아, 네. 얘 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뭐 어떻게 뭐 준혁 씨 얘기를 다 뭐 준혁 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걸 다 하겠어요. 근데 이런 행복감을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? 내지는 내 스스로를 또 이럴 때 내 좀 잘 가다듬어서 앞으로 또 해야 할 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예, 뭐 생각이 좀 드셔서 이렇게 뭐. 눈물이 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아 근데 괜찮아요, 준혁 씨. 진짜 꾸준히 그렇죠. 예? 남들이 보든 보지 않던 준혁 씨가 스스로를 갈고 닦고 했으니까 이 날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?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이런 날이 와요? 맞아요,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. 네, 우리 준혁 씨. 예. 네. 네, 진짜. 아 진짜로 오늘 좀. 예. 네. 아, 아이고. 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아우 정말 죄송합니다. 아예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 우리도 스타일리스트께서도 좀 오래 같이 일하신 분인 것 같아요. 네, 아 사실은 아, 울먹울먹하시네. 그러니까요. 예. 지금 또 휴지를 예. 네, 오래 한 애들이라. 예. 그러니까 그걸 다 옆에서 지켜보고 아니까 예. 행복할 때 또 행복하셔도 돼요. 아, 그럼요. 아 그럼요. 남들이 뭐라 하던 아, 예. 오래 갈 것 같아요. 펼쳐진 그 길을 따라서 본인이 그 예, 또 노력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, 살면 되는 거죠. 이거. 어, 별명 아. 오늘 그 찔찔이로 그죠 찔찔이 아, 별명 이거 예, 예. 아, 야 우리 나초 왕자 지금 너무 많이 오는데 지금 와 저, 나초 왕자 지금 아 평소에 안 오고 어, 예 들어오세요 아, 진짜, 어 이제 다른 분이 또 들어오셨는데요 예. 한 분씩 이렇게 하시면서 얼굴 좀 네. 예 공개를 해주시네요 와 제가 예.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, 그러니까 예. 근데 한 번쯤은 또 울어야 돼요 왜요 아니 그래야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짤이 생성되죠 리프레시도 되고 짤도 생성되고 그것도 좋아해요. 아, 진짜 뭘 좋아해? 네, 아, 네. 정말 모두 힘드신데 참 주제 넘게 이런 해서 죄송합니다. 아,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네. 아니요 아니요. 근데 이거 화제는 될 거예요. 아 진짜 어떡하지? 아, 좀 각오하셔야 돼. 각오 좀 있어.